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피코크라고 돼 있어. 국내 최초 어묵으로 만든 시원한 부산 어묵면이라고 돼 있는데요. 이마트에 갔다가 1,700원인가? 네, 구입을 했고요. 전자레인지 3분 정도 돌리시면 되고요. 지금 국물이 있어서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름은 피코크 시원한 부산 어묵면이라고 돼 있는데, 피코크라는 게 그 신세계 브랜드 제품인데 뭐 PB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면, 어육 들어있고 재료는 모르겠네요. 재료 넘어가고요. 열량 보시면 107kcal 정도 되고, 당류가 한 4g 들어있고, 나트륨이 이들 분량의 한 50% 정도? 뭐 적은 건 아니네요. 나트륨 좀 들어있고,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 인스턴트 식품에서 어묵이 아니고 어묵면이라, 예, 기대가 되는데, 자 뭐 어디서 만든 거야? 글씨도 작게도 쓰셔. 물론 이제 용기가 작기 때문에 글씨를 닫아서 크게 넣으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. 자 겉보기는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. 면발이 있고 오뎅 어묵이 있고요. 국물만은 그냥 시원해가지고, 이제 느낌이 좀 멸치 국물 맛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느낌이 살짝 나고요. 자, 면부터 먹어봐야겠죠? 이렇게 난 또 인스턴트 이렇게 면이 들어있는 것도 처음 보는데, 3분 요리에 면이 들어있다. 예,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어묵면이라.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도 어묵이네요. 이거 자체도 어묵인데, 어묵은 이제 면식으로 만든 거죠. 독특한 느낌이. 식감은 좀 살짝 거친 느낌? 예,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도 부드럽습니다. 면발은 안쪽은요. 면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선을 거나 가지고 좀 입에 들어가는 식감이 좋게 해놓은 것 같은데, 독특하게 괜찮네요. 그리고 오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건지 먹어볼까요? 오뎅도 뭐 그냥 싸구려 느낌은 아니고 그냥 괜찮은 정도, 네, 그 정도 느낌인데, 하여튼 독특한 느낌의 맛으로 한 번쯤 드셔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구나, 오뎅으로도 면발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하셔서 독특한 느낌 드실 것 같은데, 아마 이마트나 뭐 대형마트 가시면 한 번쯤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전자레인지 간단히 데워두시면 되니까 여행 같은 거 가셔서 뭐 술안주나 뭐 아이들 간식 그런 걸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